제주 골프장 내장객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도내 골프장 내장객은 165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 가까이 늘었습니다. 도외 내장객이 102만 명, 도민이 63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37%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는 해외로 나가던 골프 수요가 제주로 몰린 게 주 요인으로 풀이됩니다. 최근 들어 거리두기 4단계 상향 등에 따른 인원 제한 여파로 증가폭이 다소 둔화되긴 했지만 당분간 특수 분위기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제강점기 제주의 학교 시대를 보여주는 사진전이 열립니다. 제주교육박물관은 소장사진특별기획전 일제강점기 제주의 학교가 기억하다를 오는 11월 28일까지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회에 공개되는 사진은 제주교육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던 것으로 일제강점기 당시 학교 교육이 식민지 지배 수단으로 또 태평양 전쟁 등 전쟁 찬양과 동원의 수단으로 이용됐던 가슴 아픈 역사의 현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내년 정부 예산안이 통과됐습니다. 제주 4.3 희생자 1,000원도 보상금 1,810억 원이 포함됐습니다. 지난 2월 대보상 근거를 담은 4.3 특별법이 통과됐기 때문입니다. 예산안은 국회에 제출돼 상임위와 예산결산위원회 심사를 거치면 본회의 의결로 확정됩니다.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얼마나 어떻게 지급할지는 현재 연구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초 논의됐던 차등 지급안 대신 일정 기준을 잡아 정액 지급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다음 주쯤 용역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4.3 희생자 보상금 지급 관련 세부 내용을 담은 4.3 특별법 추가 개정안은 다음 달 안에 발의될 전망입니다. 4.3 유족회는 보상금 예산이 정부 예산에 포함된 데 환영의 뜻을 밝히는 한편 추석 전 제주에서 열릴 보고회 이후 유족의 의견을 전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4.3 희생자는 13,000명가량, 내년 예산만으로는 보상금 일괄 지급이 어려워 3년에서 5년에 걸쳐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1일 9명에 이어 오늘은 10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제주도는 확진자 가운데 9명은 도내 확진자의 접촉자였고 1명은 해외 입국자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7명이 자가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았고 대형마트 집단 감염 관련 확진자도 1명 추가됐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월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이후 8개월 만에 학생인권교육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도교육청은 제주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해 도교육청 별관에 학생인권전담기구인 학생인권교육센터를 설치하고 학생인권지원단 2명을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센터는 학생인권 상담과 조사, 구제활동을 하는 한편 인권교육 자료개발과 보급, 인권교육 교환연수, 학생인권참여위원회 등을 운영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오늘 제주를 알아봤습니다.